아니, 어? 세 개만 더 왔어. 응? 요것이 무엇일까요? 응, 잘 나오나? 어, 매니? 이건 뽀글, 응, 뽀글 봐봐. 요것이 뭘까요? 해. 요것이 무엇일까요? 송이버섯입니다. 송이버섯. 자, 송이버섯을 요렇게 송이버섯 다듬는 요령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아니, 내 이거 내두고. 아니, 내가 다듬어. 아니, 근데 가만히 둬봐. 송이버섯은 물에 씻어만 흙을 이런 물에 씻어만 송이버섯이 향이 많이 달아난답니다. 그래서 송이버섯은 한번 이제 다듬어 봐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른 상태로 살살 다듬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이렇게 찢을 때도 칼로 찢지 마. 네. 손으로 찢어야 돼, 손으로. 네. 손으로 찢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기름 간장을 탁 찍어서, 자. 아! 내가 나한테로 카메라를 돌릴 수 없어. 내가 못 찍겠네. 사람 먹고, 일단. 군침이 돌아서 안 되겠다. 껍질 어떻게, 껍질도 느꼈어? 살살. 안 되는데. 안 되면 그냥 틀어주지. 송이 향이. 죽인다. 또 송이는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소고기 구이하고 먹어야 제맛이지요. 그리고 또 잘 익었어? 그것도 배추. 야, 오늘 막걸리장 가져왔어? 막걸리장 가져와봐. 이거는 버릴까요? 성주. 이거는 돈 이따가 얘기하고 막걸리 잠도 가져와. 네, 알겠어. 성주. 성주 탁배기로 또 한 잔. 야, 야 너도 아들도. 무감이세요, 무감이세요. 자글자글자글자글. 지글지글 자 보글보글 하는구나. 송이버섯 멋지다. 이렇게. 야, 이게 사진 빨 봤는데. 네? 응? 진짜 멋있다. 육즙이 쫙 흐르는 게 아주. 잘 봤어, 잘 봤어. 인잔을 부어서. 이걸 치워야지. 이건 버려야 되겠어. 이거 되게 먹는 게 좋아. 전부 하나 밥 먹어. 잠시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또 한 잔. 아, 죽인다, 죽인다. 와, 육즙이 잘 흐르는 거는 찍어서. 송이버섯 또. 형, 애미, 송이버섯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애기도 좋은 거 많이 먹는 거야. 애기도 좋은 거 많이 먹어. 송이도 먹고, 어른도 먹고. 아, 좀 더 먹고. 거루는 고기 안 먹어? 안 먹어? 제 아까 홍시 하나 먹고 대봉 하나 갖다 놨는데 다 녹았다야. 대봉 홍시? 이제 대봉과 또 그것도 야. 진짜 안 씻으니까 향이 여기 요게 식빵 있을 때 먹어도 맛있는데. 엄마 많이 와, 완전히 유기농 배추 데쳐 가지고 앞접시도 하나 줘야지 여보. 네. 하고세요, 여보. 어? 밥 볶는 것까지 하세요. 이제. 너무 많은 걸 저 오픈해만 될까? 그러면 구경하는 사람들 군침 돌다가 기절해 간다. 기절해. 기절해요? 절도한다. 적당하게까지만 보여줘야지. 자, 얘도.
아, 찍어, 아까 찍었어. 어. 야, 이 귀한 송이버섯에다가 소고기에다가 요럴 때는 임금도 안 물었네. 또 어디 가서 엄마 밥도 못 먹게 해놔. 그는 또 고기만 찍으세요. 그는 또 엄마 데리고 나왔어? 어, 고기만 찍고 있어요. 아, 요거까지만 보여드려. 요건 된장찌개네.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어느 정도 먹고 나서 밥을 또 송이버섯을 넣고 밥을 볶고만 아주 끝내줍니다. 아들도 아들 모습도 살짝 한번 보여줘야지. 잘생긴 아들. 잠깐 세워놨다가 이따가 했어요. 밥 볶는 건 안 보여드릴 거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아, 우리 참 제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좀 해야 되는데. 아, 엄청나게 많이 구독을 하셨네. 고맙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셔서 고맙고. 아, 벌써 뭐 1000명 이제 곧 눈앞에 이제 아른거릴 만큼 됐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들도 안녕히 계시고. 송이버섯은 눈으로만 드세요. 이상입니다.